자, 오늘은 그동안 너무 딱딱한 주제만 다뤄와서 짧고 귀여운 힐링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장담하건대 아이 키우면서 무조건 이거 한 번은 물어봅니다. 그때 천재 아빠가 되기 위한 꿀팁, 헷갈리는 동물 1초 만에 구별하는 방법, 바로 시작해보죠. 아빠, 뭐가 올빼미고 뭐가 부엉이야? 확실히 다르게는 생겼는데 뭐가 뭔지는 헷갈리시죠? 자, 그럼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올빼미는 얼굴이 이응이니까 올빼미, 얘는 얼굴이 비읍이니까 부엉이.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번엔 너굴인데요. 인터넷에 이 너굴맨 사진으로 유명한 이 녀석, 사실은 라쿤입니다. 라쿤은 먹이를 씻어먹는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솜사탕도 씻어먹다가 어리둥절하는 귀여운 영상도 있죠. 너구리라는 녀석은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개과라서 라쿤이랑 아예 다른 과입니다. 꼬리에 줄무늬가 있으면 라쿤, 없으면 너구리로 구별하면 돼요. 자, 다음은 수달과 해달인데요. 수달은 강에 살고 해달은 바다에 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얘네를 얼굴로 구별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입모양을 잘 보시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달은 입모양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표정만 보면 물음표가 잘 어울리는 녀석이고, 수달은 이렇게 입이 시옷 모양이니까 수달의 시옷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호주에만 산다는 캥거루입니다. 이 인형 들고 있는 캥거루 사진 너무 귀엽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진짜 캥거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대 500은 가뿐히 칠 것 같은 우락부락한 놈이죠. 이 귀여운 친구는 사실 왈랍인데요. 다 커봤자 10kg 정도밖에 안 돼서 캥거루보다 훨씬 작아요. 이 크기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